할렐루야. 제가 폐감교회를 개척하면서 연단받았던 이야기 여러분 뭐 잘 아시잖아요. 그때 처음에 폐감리 정선주 씨가 빌려주신 빈집에서 헛간과 연결을 하여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집을 빌려주신 정선주 씨는 폐감교회 훗날 집사님이 되셨고 그 아드님 지금은 막 군청에 지금 과장이신데 지금 폐감교회 장로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때 부락 어른들이 교회 세우는 것을 얼마나 반대했던지 여러분 150명 200명의 술을 먹고 와서 그냥 침을 뱉고 제 얼굴이 말이죠 그냥 벽살을 잡고 참 대단했어요. 그리고 교회 나가는 사람들을 뭐 벌금을 물고 교회에다가 똥을 싸놓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윗마을에는 승려를 모셔다가 절을 차려주고요. 아랫마을에는 또 무당을 모셔다가 저 학교 가는 날이면 신학교 가는 날이면 얼마나 교인들을 흔들어 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요 그래도 교회가 부흥을 하고 예배당을 짓는 그 꿈을 꾸면서 폐감리 130-1 지금도 번지를 다 이어오고 있습니다. 땅을 샀습니다.
그랬더니 뭐 그냥 군청과 면사무소에 얼마나 민원을 냈던지 이 교회를 지을 수가 없어요. 민원을 안 넣어도 이게 논이기 때문에 이게 그 건축허가 나올 동 말 동 하는 건데, 아니 민원을 내는데 어떻게 건축허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는 아이고 법적으로 하자가 전혀 없는 저 그 배감리 한 가운데 아주 맨 꼭대기 있는 그 빈집이 있었어요. 이제 그 70-1번인가? 아, 이건 그걸 제가 사가지고 대지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내가 이제 거기다가 교회를 짓자. 아예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막 거기에 드러넣어버려요. 그냥 막 저녁에 숨었다가 밤에 뵈고 가면은 막 여성도들 머리채를 막 흔들어가지고 보통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도 하고 말이죠. 그래도 여러분 교인들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어른들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어이 전도사, 교회를 지으려면 저기 아무리 내가 자네를 쫓아내려고 해도 도대체 소강석에는 물러나지 않을 걸 우리가 알고 있네. 그러니까 배감리 저 2구와 1구 사이에 산이 있거든요. 그 산을 사서 예배당을 지으면 우리가 더 이상 민원을 내지 않겠네. 그리고 만약에 건축허가 안 나오더라도 반드시 우리가 민원을 내서 허가를 나오도록 도울 테니까 좀 거기다 지으면 안 되겠는가 하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아이고 여러분, 사람은요 뚝심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제가 절대 어떤 핍박을 받고 어떤 박해를 받아도 물러서지 않을 것을 그분들이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감리 365-1번지를 제가 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임야에는 교회가 안 지어져요. 절대로 임야에는 교회를 지을 수가 없단 말이죠. 전답은 교회를 지을 수 있어요. 임야는 법적으로 당시 행정법상 건축법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도청에 가서 그 부지사님이 교회를 나가시는데 그 도지사님한테 가서 잘 부탁을 하면은 아마 건축허가를 받을지도 모른다고 제가 당장 그분에게 찾아갔습니다. 아무 예약도 없이 찾아갔어요. 부지사실에 가니까 비서실에 뭐 계장님들 그다음에 또 뭐 과장님들이 결재를 받으려고 막 줄을 서 있어요. 그분들이 결재를 다 받기까지 저는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때 부지사님의 여비서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제가 쭈그리고 계속해서 뭐 배째라 하고 앉아 있으니까 아니 그냥 저를 이렇게 부지사님에게 마침내 면담을 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부지사님 방에 들어가니까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초록색 양탄재가 촥 깔려 있고요. 그냥 그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불어오는데 진짜 천국 같아 보니까요. 그리고 이제 부지사님은 이제 영자 신문을 딱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곳에 가서 꾸벅 인사를 드리고 존경하는 부지사님, 저는 집에서 쫓겨나서 광주신학교를 다니다가 하나님 은혜로 배감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전도사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불악을 어른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얼마나 가진 모욕을 다 당했는데 괜찮습니다. 저는 저의 유일한 희망은 교회를 짓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제발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부지사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요. 전사는 몇 살이십니까? 예, 제가 22살입니다. 그랬더니 눈을 이렇게 뜨시면서 그럼 교인은 몇 명이나 모이세요? 뭐 지금 한 21명 모입니다. 원래는 많이 모였는데 하도 사람들이 핍박을 해서 교인들이 많이 떨어졌지만은 그나 지금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젊으신 분이 정말 보람된 일을 하시네요.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시네요. 너무나 내가 부럽습니다. 부지사님이 저에게 부럽다고 하셨어요. 나는 여러분 참 젊을 때부터 이렇게 부러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키폰으로 딱 눌러가지고 이제 지시하는 거예요. 비서실에 지금 당장 화순군수 되세요. 잠시 후 여비서부터 연락이 와서 키폰이니까 들릴 거 아니겠어요? 부지사님, 군수님은 지금 시장 군수 회의에 가셨습니다. 그러자 부지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부군수 연결해요. 잠시 후 부군수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부군수님께 말합니다. 부군수님, 화순 배감교회에 소강석 전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나이는 어리지만 참 착하고 신실한 분입니다. 정말 내가 잘하는 분인데 이분도 거짓말 하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처음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참 잘하는 분인데 꼭 이분 좀 만나주시고 이분 애로사항 좀 잘 들어주세요. 이분 애로사항 들어주면 정말 좋은 일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을 겁니다. 전화기를 끊고 부지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서 가보세요. 부근수가 아마 잘 도와줄 겁니다. 무슨 일 있으면 앞으로도 저를 찾아오세요. 저는 당장 부근수실로 또 달려갔습니다. 부지런히 차를 타고 부근수님은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초지정을 다 설명을 하였습니다. 부근수님 걱정 마시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부지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겠습니다. 근데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려고 해도 저기 말이요 뭐 이 그 산림과장 계장 다 아무리 법을 갖다 놓고 봐도 이거 나중에 감사원에서 큰일 난다는 거요. 편법을 써서 예배당을 지으면은. 그래서 그 이후로도 뭐 두어 번 세 번 부사님 방을 찾아갔습니다만은 이 법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부근수님과 그리고 건축과장이 직접 현장까지 오셔가지고 도저히 이 땅은 이거 잘못했다가 나중에 서로 다칩니다. 저 폐감리 일구 끝자락에 그 집을 끼어 있는 이게 뭐 그 거기 있는 밭 논 괜찮습니다. 집만 끼어 있고 밭이 있는 저 근방의 땅을 사시면은 아무리 민원이 발생해도 내가 책임지고 건축허가 내겠습니다. 여러분 소문이 쫙 났습니다. 아니 저 시골에 소광석 전사 볼품도 없는 놈이 말이죠. 백도 하나도 없는 줄 알았더니 세상에 도청에서 아니 부지사님이 도와주고 도지사님이 도와준대. 세상에 아니 저를 대하는 눈빛이 벌써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면사무소를 가도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군청에 가도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다 이 대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럽디다. 여러분요 나도 모르게 목에 기부스가 딱 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독일지 기부스가. 그렇지 않아도 제가 당당하고 얼마나 패기가 당당했던 사람이요. 그런데 그냥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아이고 그냥 소위 말하면 비행기 장로가 되는 거죠. 비행기 전도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정말 672-1 그곳을 샀습니다. 여러분 저거 밭입니다. 자두밭, 복숭아가 있었고 그런데 다 여러분 뽑아버렸습니다. 뽑아버렸어요. 저기다가 여러분 땅을 사가지고 예배당을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요 번지수를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마만큼 우리 정금성 원사님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 많이 하셨지만 저 백암리의 번지수 모르시잖아요. 내가 혹시라도 틀릴까 싶어서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백암교회에다가 목사님 거기 지금 목사님도 번지수를 모르는 거야. 그냥 살고 다니는 거지. 여러분 제가 온 몸과 온 마음 온 열정을 다해서 거짐 40년 된 그 번지수 그리고 30년이 넘었던 그 교회 전화번호 여러분 제가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교회를 가장 사랑하느냐, 목사가 가장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사랑한다는 거. 아무튼 저를 도와주신 부지사님은 나중에 도지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나이가 먹으면서 그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분이 정말로 나를 도와주셨는데. 그래서 어떻게든지 만나서 그분을 뵙고 감사 인사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광주 순복음교회 집회를 갔습니다. 광주에서 뭐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데 아니 거기서 백암교회 간증을 하다가 문창수 부지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을 이에서 생각할 때마다 내가 기도를 하고 있다고. 그런데 그 자리에 당시 광주시장이셨던 강원태 시장님께서 그 집회에 참석하셨던 거예요. 난 몰랐어요. 여러분 오늘 시장님이 여기 계신다고 나 전혀 몰랐어요. 집회가 끝나자마자 제가 담임 목사님실에 가서 차 한잔 마시고 있는데 어구 강원태 시장님이 방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문창수 지사님을 모셨던 사람입니다. 제가 연락처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제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제가 자초지종 설명을 하면서 존경하는 지사님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그분이 저를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어요. 얼마나 많은 모임을. 그런데 세상에 제가 워낙 잘생겨가지고 전학 인상착의가 분명하니까 제가 좀 특별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 열심히 하셨지요. 그렇게 열심히 하시더니 정말 목회 대성을 하셨네요. 내가 목사님 설교를 TV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듣고 있습니다. 아, 내가 감동을 먹었어요. 지사님, 제가 꼭 한번 연락드리고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식당에서 한번 식사 모시고 제가 잘 한번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드려놓고 또 한 6년 세월이 지나버렸어요. 5, 6년 세월이 바로 지나가 버리고 말아서 여러분 제가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분들 뭐 이해하시겠지만요.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찾아뵈야 되는데 참 사람이 간사해요. 내가 그분에게 무슨 부탁할 일이 있다면 11시, 12시라도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11시, 12시에 갈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세상이 그런 거예요. 마음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얼마 전에 아마 몇 주 됐을 거예요. 신촌 연세대 세브란스에 갈 일이 있었어요. 진료받는 게 아니라 누구 찾아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가는 도중에 그분이 떠올라요. 그분이 그 근방에 사시거든요. 생각이 안 났으면 제가 그냥 갔다 왔지요. 근데 생각이 딱 나올라서 아, 전화번호 있나? 어떻게 여러분 핸드폰을 여러 번 갈면은 날아갈 수도 있는데 이분 전화번호가 딱 보관되어 있어요.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지사님, 오늘 제가 신촌 세브란스에 올 일이 있는데 생각이 안 났으면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저녁은 제가 약속이 있고요. 잠깐 제가 차라도 한 잔 모시고 싶습니다. 꼭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나오신 겁니다. 나오시겠다고 약속을 탁 받고 우리 서광수 형님한테 전화를 드리는 거 어디 계세요? 집입니다. 빨리 택시 타고 빨리 오세요. 그리고 저는 세브란스에 있어서 인요한 박사님을 뵙고 또 만날 사람 다 만나고 제가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약속 장소로 가서 그분을 비워서 한 4,50분 동안 지나간 이야기들, 옛날 이야기들을 하고 노닥거렸습니다. 그분도 좋아하시고 저도 좋아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뵙지만 제가 반드시 제가 꼭 가까운 시일 내에 전화 한번 다시 드리고 제가 한번 식당에서 모실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주 오늘은 제가 식사를 못하니까 아주 작은 제가 선물을 드리고 왔어요. 그분은 제 손을 잡고 평생에 80을 넘게 살면서 나 이런 일이 처음입니다. 난 목사님으로부터 차를 얻음하시는 것은 내 평생의 처음 일입니다. 손을 잡고 차까지 나오셔서 함께 인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야, 오는 길이 너무 행복해요. 감사를 받는 분도 그리고 기억하는 사람도 아름답지요. 서장로님이 앞에서 이제 제 차를 타고 앞에서 타고 오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잊지 않고 끝까지 아니 내가 그랬어요. 진즉 전화번호 줬으면 됐지. 전화번호를 안 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서장로님 말씀처럼 저는 옛날에 저를 도와주시고 은혜해 주신 분들을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아, 그분도 우리 서장로님, 이야 어떻게 지방 공무원이 말이요 교육부에 올라오셔가지고 그 부교육감 가시고 대학의 사무총장 하시고 대학 총장을 하시고 진짜 대단하네. 내가 있어봤자 알아. 내가 옛날에 내무부에 있어서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서장로님도 대단한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광주는 물론이고 제가 외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돈 보내주시고 달라주신 분들 내가 미국 집회 가서 다 찾아뵙고 그분들 제가 정말 악수하고 감사의 인사를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감사를 하면은 몸도 건강할 뿐만 아니라 마음도 건강하게 되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면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도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는 아름답습니다. 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십시다. 아멘.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감사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전 감사.
꽉 전화 올려서 제가 한번 식사 모시겠습니다 해놓고 아직도 못 했어요. 얼마나 바쁜지 이번 주도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 7월 달 정도는 제가 개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일단 우리 몸에 있는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도망가요. 이 아드레날린 이거 안 좋습니다. 우리한테 화나게 하고 막 열받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말이죠. 불평하게 하고. 그런데 요 다 이 아드레날린이 그냥 도망을 가버린다 이겁니다. 그 대신 누가 찾아오느냐?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와요. 엔돌핀은요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너무 신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이고 오늘 눈을 떠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이렇게 숨을 쉬어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즐겁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면 요 엔돌핀 호르몬이 우리에게 막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안에 절대로 질병 코로나19, 암, 감기 이런 거 오지 않아요. 언제나 왔다가도 도망을 가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하면 엔돌핀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세로토닌이 막 찾아와요. 세로토닌은요 희망을 주고 비전을 주고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여러분 지금 감사할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내일은 잘 되겠지, 잘 될 거야, 내일은 잘 될 거야,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은 70부터 나는 아직 인생 살지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요. 인생은 70부터랍니다 장로님들 위로 받으시고요. 나는 아직 인생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야 70이라 고의연을 맞는 분에게 정말 인생은 70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 세로토닌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면요 막 그냥 희망과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900여종의 수많은 면역 증강제가 우리 안에서 솟구쳐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900여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다이돌핀이야. 이 다이돌핀은 엔돌핀보다도 4,000배 이상의 효과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 호르몬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은요 이 다이돌핀이 우리 안에서 막 넘치니까요 절대로 암이 걸릴 수가 없어요. 암이 왔다가도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서 다이돌핀이 막 솟구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연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유전자 속에 유령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Ghost in your cell, 우리의 이 셀 유전자 속에 이게 유령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 암세포는 과학자 의학자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신학자 목회자도 함께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결론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경세포 속에 숨어있는 악령들 암을 불러오고 코로나를 불러오는 모든 나쁜 영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아버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 보혈의 능력뿐만 아니라 질병을 이길 힘도 주님의 보혈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하면은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 몸 안에서 강력한 항체요 저항인자를 생성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저항인자가 암세포를 다 물리쳐버려요. 항체가 다 물리쳐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나쁜 유령들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감사를 하면 자동적으로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감사하면 이 들어온 암세포도 다 도망가게 되어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 몸 안에는요 암세포가 200개씩 생겨요. 정상적인 사람도 200개씩 생긴대요 이놈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몸 안에 아포토시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넣어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암세포가 스스로 자살을 하고 자폭을 하게 하는 시스템을 우리 안에 프로그램으로 다 깔아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암세포들이 자폭을 못하면 우리 몸 안에 또 NK 시스템, 이 내추럴 킬러 시스템, 이 내추럴 킬러 셀 시스템이 작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백혈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백혈구가 제일 애를 쓰죠. 백혈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몸 안에 들어있는 항체와 저항인자가 암세포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들 자폭을 해야지. 이놈들 어디서 감히 살아가고 있어요. 세대인께 성도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쳐들어올 수 있어요. 죽어! 빨리 자폭해! 죽어! 그러면서 쫓아다니면서 죽인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백혈구가 암세포를 다 잡아먹어버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암이 안 걸려 성성하게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아포토 시스템과 그리고 NK 시스템에 의해서 여러분 지금 건강해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감사를 많이 해야 된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승리하십시다. 할렐루야. 감사 감사 주님께 감사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감사 드려요. 다시 한번 합니다. 감사 감사 주님께 감사.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감사. 남들은 말이죠 좋아서 박수를 치면서 벌써 마스크를 써도 이게 딱 보면 알거든요. 관상학자들이 그런데요, 관상의 80%는 어디에 있느냐, 눈에 있대요. 눈요.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여보시오, 그런 소리 마세요. 마음에 있습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마음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관상쟁이들은 먼저 눈을 본대. 눈 흐리멍텅한가 지금. 뭘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 막 인상을 써. 캠세 캠. 아 그러면 진짜 성령님도 좀 어색하잖아요. 야 너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 인상을 쓰냐. 우리 남진 양님처럼 싹 부르셔야죠. 그냥 여러분 암이 제일 좋아하는 분위기가 뭔 줄 아세요? 원망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불평하고요, 까닭없이 화를 내고요, 막 지나치게 누군가를 미워하고 말이요, 이 나쁜 마음이 기관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음침한 분위기를 만들어요. 냉하고 우리 몸속에요. 거기서 누가 집을 지어요? 암이 집을 짓는 겁니다. 암이. 그러나 우리가 감사를 하면은 NK세포가 막 활성화돼가지고 이 나쁜 암세포를 다 잡아먹어버려요. 그러니 무슨 병마가 오겠습니까? 왔다가도 물러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감사를 해야지요. 인상을 펴야지요. 즐겁게 살아야지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인상 쓰고 그냥 엄마는 좀비처럼 아빠는 저기 말이요, 그 중국의 강시귀신처럼 말이죠. 참 그 애새끼들은 말이요 그냥 날마다 비행청소년이요. 근데 비행청소년이 좋은 건 있는데 아파트에 떨어져도 안 죽어요. 날아가 버려 그냥. 우리 몸 안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옛날에 오죽하면 웃으면 복이 온다고 했겠습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이런 분위기 다 물러가 버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웃으며 살고 감사하며 살고 기뻐하며 살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중충한 분위기가 다 물러가버려요. 이 점쟁이도 그렇잖아요. 그냥 물러가라 둥둥두둥두둥. 점쟁이가 막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그럽니까 그냥. 여러분 점쟁이도 좋아가지고 그냥 어떻게 작두에 올라가는데 또 다리가 안 쓰러집니까? 참 기가 막혀요. 우리 성령님은 그런 쪽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쁘고, 아니 소목사에도 작두에 올라가라는데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여러 번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갈지라도 우리는 빛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요 마귀가 아무리 와서 야 병들게 하고 도적질하고 막 부도나게 하고 가정을 파탄시키게 하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하면 재앙이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예, 정말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우리가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만 하면 재앙이 올려다가도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는 운명을 바꾸는 힘이 있어요. 모든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입니다. 감사. 그러면 감사를 잘하시면 여러분이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형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하나님께 안뿐입니까? 코로나19도 우리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에게 불담이 되어주십니다. 불성곽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앞에 다 죽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이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마스크 안 쓰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해야 돼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그랬어요.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했죠. 언제? 하나님 내가 유럽 가겠습니다. 바울이 유럽 가겠다고 안 했어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유럽으로 그냥 밀어채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귀신 쫓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냥 감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얼마나 권장을 맞아버렸던지 세상에. 그리고는 착고에 채워. 착고가 뭔 줄 아세요? 옛날에 그 우리 동네 춘향이가 썼던 그 있잖아요. 놀판지 넓은 데다가 이 구멍을 다섯 개를 뚫어놔요. 하나는 큰 거. 그래서 이제 모가지 속에 딱 집어넣어놓고 이제 딱 잠궈놔요. 그리고 두 팔, 그 다음에 두 다리.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냔 말이요. 이 작고요.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나는 제일 그 걱정되는 게 얼마나 그때 뒷목이 굳었을까. 아유, 그냥 등이 그냥 잘굳거든요. 오죽하면 나 죽으면 우리 마누라한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마사지사 데려다가 죽은 시체에 뒷목 한번 싹 풀고 등 한번 싹 풀어주고 나를 관 속에 넣으라고. 근데 몰라, 우리 마누라가 죽으면 누가 해줄지 또 몰라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힘들었을까. 이거 진짜 어떻게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모가지 다 끼고 팔 끼고 다리 끼고 말이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권장을 맞아서 엉덩이는 그냥 깜밥이라고 모를 거예요. 누룽지가 그냥 더덕더덕 붙어갖고 움직일 수도 없고. 그러니 얼마나 원망이 되겠어요. 하나님, 내가 언제 유럽이 온다고 하겠, 언제 내가 마게도냐 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냔 말입니까? 하나님, 진짜 꼴 좋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왔으니 하나님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참으로 억울한 밤입니다. 슬피 우는 밤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밤이요. 바울과 신라의 달밤이었어요. 왜? 바울과 신라가 같이 감옥에 갇혔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그 밤은 신라의 달밤이요 바울의 달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요. 아하, 신라의 밤이요 바울과 신라가 술 피우는 밤, 지나가는 간수들도 억울하다 혀를 차례. 참, 이 신라의 달밤이여, 신라의 밤. 잔잔잔잔잔잔잔잔잔잔잔잔잔잔잔잔. 나는 이렇게 옛날에 베개 가지고 안 잊어먹어요. 잔잔잔잔잔잔잔잔잔잔잔잔잔잔잔잔. 여러분, 바울과 신라는 전혀 원망하지 않았어요. 신라의 달밤이요, 바울의 달밤이라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도하니까요 감사가 생기잖아요. 감사가 생기니까 막 자기도 모르게 박수도 못 치는데 막 몸을 흔들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아마 이런 감사를 했을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나는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핍박했는지, 스데반을 죽이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쟁이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닌가. 지난 날을 생각하면 나는 배랑 맞아 죽어도 싸. 나는 천벌을 받아 죽어도 싸요. 그런데 어떻게 나를 위대한 종으로 부르셨냔 말이요.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걸 생각하니까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이야, 영광스럽습니다. 난 이대로 이렇게 죽으면 순교입니다. 나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생각의 방향을 조금만 바꾸니까 세상에 감옥에 가서 착고를 찾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흘러나왔던 겁니다. 찬양이, 이거 미친 사람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 찬양이 없었겠지만 이런 레파토리에 찬양을 했을 거예요. 밤이 새도록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감옥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도록 한단 말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당신 앞에 쓸모없었던 다 남은 제가 아닙니까?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소서. 바울이 고백을 한번 하십시다.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소서. 힘 주시고 내 영혼 16장 25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찬송을 했어요. 그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기적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흔들리고 말이죠. 마침내 옥문이 열렸어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26절을 계속 보실까요?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문만 열어진 것이 아니라 간수가 예수를 믿고 그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었으며 빌립보 교회의 위대한 부흥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오늘 33절로 34절 보실까요?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희생의 나날들, 아이고 그 역경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고난의 밤에도 노래할 수 있어야 돼요. 코로나의 그 물결이 아무리 우리의 삶을 뒤엎은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고난의 밤에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밤에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없다면, 오늘 고난의 현실에 내일의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없다면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감사의 노래를 부른다면 우리 삶에 기적이 나타나요. 육체의 한계, 이성의 한계, 현실의 한계를 초월하여 바꿔버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일으켜주신다는 거요.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박살났다, 산산조각이 났다, 완전히 걸레처럼 찢겨졌다 이 말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패자 부활전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역전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다고 하지만 호흡할 수 있어서 감사하지 않아요? 두 발로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지 않아요? 건강하게 오늘 또 이렇게 현장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지 않아요?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린 분들 여러분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얼마예요? 아직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는데 불구하고 여러분 확진자 한 명도 우리가 받지 못했어요.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현장 예배 나오신 분도 마찬가지고 아예 뭐 교회 그냥 아이고 나 몇 달 아예 안 나오겠다 이런 분들도
여러분 제가 보고 받기로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로 더욱더 여러분들이 삶이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난 수요일에는 우리가 참전용사 초청행사를 화상줌으로 했어요. 화상줌으로. 이거 우리나라 어떤 단체도 생각지도 못한 보훈처, 생각지도 못했어요. 아니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이 수요일 오전이요,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2천여 명의 성도들이 와가지고 유튜브로 3천여 명이 함께 참여해서 대단한 감격이었습니다. 제가 봐도 여러분 우리 교회니까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적어도 감사를 할 줄 아는 교인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14년 동안 절대로 한 번도 쉬지 않고 이번에 쉴 뻔했는데 여러분 화상줌을 통해서 그것도 미스터 트롯 팀이 딱 영상 설치해주고 이래 도와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거는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로 하고 또한 우리나라를 대표로 해서 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자부심이 생기지 않으세요? 내가 이런 교회를 다닌다, 내가 이런 교회 성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의 몸의 공동체, 세에덴이라고 하는 공동체 엔돌핀을 막 뿜어주시는 거예요. 세레토닌을 그냥 부어주시는 겁니다. 다이돌핀을 그냥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코로나 유기 때 한 명도 확진자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감사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강건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유기 때 한 번도 우리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같이 병행하면서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낙한 죄를 드리니까 악한 마귀가 틈탈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 교회의 성도들 보면 이 어려운 가운데도 막 그냥 11조가 늘어가요? 감사가 늘어가요? 아, 난 도대체 정말 아니 코로나19 아니라 어떠한 전염병, 어떠한 암이 아니라 어떠한 코로나19보다 더 센 전염병이 와도 올 리가 없지만 오더라도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암만 오면 안 돼요.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건강해 주시고 하나님이 더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맥주 감사주일이야. 이야 세월 빨라요. 아니 송구 영신예배 드린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또 7월을 맞습니다. 반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는 정말로 온 교회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개인적으로도 은혜 베풀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야 돼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제가요 우리 신성욱 교수님이 제 원고를 보고 이 원고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 내용. 사실 제가 안 했어요. 일부입했대요. 이거 괜히 그 뭐 물질하고 연결되는데 근데 이게 내 마음이 찝찝해요. 미국의 LA에 감사 선교교회가 있어요. 그때 아이티에 지진이 나서 마치 감사주의로 왔는데 우리가 이번에 감사 헌금은 이제 아이티에다가 다 선교헌금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한 주간에 얼마가 나오느냐, 헌금이 100만 불이 나왔어요. 100만 불. 100만 불이 얼마요? 요즘 돈으로 11억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몇 명이 모이느냐, 200명이 모여요. 200명. 나는 오늘 우리 배장용 장로님을 보니까 이 설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오늘 2부 예배 때는 손 장로님이 생각이 나서 아무튼 간에 이야 200명 모인 교회에 200명 모인 교회에 11억이라 우리 교회는 몇백억 나올 것 같아. 아무튼 간에 이야 여러분 짜증이 나십니까? 원망 불평이 나세요? 아 그냥 그러면 여러분 입술로 하세요. 그냥 입으로 떼어세요. 죄야 감사합니다. 죄야 감사합니다. 죄야 내 감사를 무엇으로도 하겠습니다. 죄야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형편이 궁핍하세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냥 감사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전의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의 주인공, 이런 역전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